안녕하세요. 디자인고의 서지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크레판과 돌돌이 색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을 칠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크레판을 이용해서 넓은 면적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색을 칠할 때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하면 밝은 톤을 올릴 때 쉽게 색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채도가 가장 높고 선명해야 하는 물체를 첫 번째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크레팡이라는 재료는 잘 번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팡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밝은 톤의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내줍니다. 건식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이라이트를 남겨서 칠해주세요. 그리고 중간 톤 표현부터 어두운 톤 표현까지 단계를 크게 나눠 칠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비벼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체를 칠해줄 때 구에 비춰지는 부분과 투명체에 굴절돼서 보이는 부분도 함께 밑톤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블랙 색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세밀한 묘사도 함께 넣어줍니다. 색연필은 크레팡보다 얇은 펜터치가 가능하니 사물의 외곽 같은 부분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원뿔의 양감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금속구를 칠해줄 건데요. 금속구의 어두운 부분은 먼저 크레팡을 이용해서 칠해주고 금속구의 양감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밝은 부분은 손가락을 이용해 문질러 주시고 색연필을 함께 사용해서 중간 톤을 표현해 줍니다. 이때 어두운 톤이 밝은 개체에 침범하지 않게 약간의 여백을 남겨두고 하이라이트 부분도 잊지 말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세밀한 묘사들은 색연필로 해주면서 아까 남겨놨던 여백 또한 색연필로 채워줍니다. 구에 비춰지는 물체들을 그릴 때 물체들이 바닥에 닿아 있으므로 그림자도 잊지 말고 그려줍니다. 그림자를 그릴 때 필압을 이용해서 물체가 가깝게 닿아있는 부분은 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연하게 그려주세요. 다음으로 투명체를 마저 그려줍니다. 투명체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게 사물 간의 명도 관계를 고려해서 그려줍니다. 어두운 부분에 닿아있는 투명체는 화이트를 남겨주고 투명체의 주위가 밝다면 색연필을 이용해서 투명체의 외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질감의 특성상 투명체 뒤에 비춰지는 사물들이 잘 보여야 하므로 비춰지는 물체들을 또렷하게 그려주고 뒤에 사물이 없는 부분은 톤을 연하게 풀어줍니다. 비춰지는 물체도 주변 톤과의 명도 관계를 고려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가 안 칠해진 부분들을 찾아서 색연필로 필압 조절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